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유지연 신나리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시술이기도 한 BBV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BBV란 장비는 어떤 장비냐, 신원장님? 네. BBV는 고주파를 이용한 질 타이트닝 장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주파가 뭐예요? 막 쏟아요? 그렇죠.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전류를 흐르게 해서 열을 만들어요. 그 열을 질벽에 조사하게 되는데 그 열이 이제 질벽을 변화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BBV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떤 증상이 있냐면 질 이완증, 즉 질이 늘어나서 생기는 증상들, 예를 들면 요실금, 아니면 관계할 때 헐거워욕, 아니면은 질방기라든가, 아니면 성감이 조금 떨어진다거나, 그리고 이제 질 이완이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인 폐경 때문에 생기는 질 건조증에 보통 시술을 많이 받으십니다. 근데 저희가 고주파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얼굴 많이 이제 레이저를 하셨던 분들은 고주파 하면 그거 너무 아픈 거 아니에요? 그거 거기다 하면은 저 진짜 못 참을 것 같은데 저 재워주시면 안 돼요?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 많잖아요. 그죠? 아예 안 아프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하나도 안 아파하시는 분도 있고 약간 좀 따뜻하다 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이랬다 저랬다 한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질건조가 심하거나 약간 폐경기 여성들은 그래도 좀 아파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고주파 에너지가 전달되면서 아파하시는 것보다는 이 BBV 장비 자체가 이렇게 딱 접촉이 되어야지 제대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눌렸을 때 그 아픔을 많이 호소하시고 이게 한쪽만 이렇게 딱 되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돌리고 돌리고 돌리다 보니 BBV 팁 같은 경우는 끝에가 약간 둥그렇게 처리가 돼 있긴 하지만 약간 모서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돌아가는 게 참 아프다고 하셔서 질건조가 심하신 분들한테는 뭐 이 시술 저 시술 다 안내해 드리면서도 다 하시게 될 때 너무 힘들어 하시면 수면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정말 저희 둘이 정말 많은 시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의 분들만 수면 마취를 하고 대부분은 그냥 저희랑 수다를 떨면서 하시죠. 저는 오늘 정말 많은 수다를 떨고 이제 영상을 찍으러 왔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네. 아무래도 근데 BBV 시술은 우리 되게 민감한 얘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안 했어요. 재건축 얘기를 하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성관계 만족도라든지 아니면은 성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부관계 횟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안 여쭤볼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하고 이럴 때도 충분히 상담을 하기는 하지만 시술하는 시간이 1시간이 넘는데 그동안 되게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또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저희 영상 보시다가 저 선생님들 이제 거기 누우면은 이제 정말 꼬치꼬치 1부터 100까지 아니에요.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정말 피곤하시면 주무시게 해드리기도 하고 그러긴 한데 너무 심심해하시면 이제 저희가 같이 이제 썰을 푸는 경우가 있죠. 인생 얘기도 하고. 말씀이 그죠? 없으신 분에게는 저희가 이제 얘기를 좀 하다가 조용하게 편히 받으시게 해드리고 맞아요. 또 궁금한 게 많으신 분들은 많은 얘기를 많은 해드리고 의료 상담을 해드리기도 하죠. 해요. 온 가족 의료 상담도 하고 냉각 효과까지 좋기 때문에 거의 안 아프신 분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준비해 올 게 없어요. 그래서 금식도 필요하지 않으시고 않고 뭐 내가 그 전에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될 거는 없는데 그래도 생리가 많이 나오고 있을 때는 좀 피하면 좋을 것 같고 BBV를 할 때 조금 더 못 참을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래도 혹시나 수면 마취를 하고 싶다면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금식을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한번 받으면 얼마나 갈까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긴 해요.
어, 원리로는 이제 1년에서 2년 정도 갑니다라고 해요. 처음에 받고 이제 세포가 재생될 때까지 한 한 달에서 세 달까지 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점점 좋아졌던 그 좋은 효과가 1년 이상 유지가 되고요. 이제 많게는 2년까지도 지속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또 개인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어, 오래 가시는 분은 제가 최근에 이제 두 번째 시술을 했는 분이 계셨는데 3년 동안 너무 좋으셨대요. 아, 진짜? 응. 오래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길게 가시기도 하고 조금 짧은 분들은 한 1년에서 1년 반 얘기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1년의 이 비용 과하다면 과할 수 있는데 그만큼 효과가 좋고 뭐 아프지 않은 장비이고요. 정말 나의 삶의 질이 바뀌어지고 나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그거보다 행복한 게 어떤 게 있을까 싶습니다. 비밀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채널이나 저희 병원 쪽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지연 신나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